아무래도 들었는데 뭐 홀대에도 나가시고 예전에 많이 하셨다고. 저도 예전에 딱지쟁이 해가지고 딱지그 많이 했죠. 네. 대회도 나가고. 김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세계대회 우승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의 장인 초대석 유양 듀얼링 끝은 우승자 영대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고름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아유 아닙니다. 여기 뭐 금방이죠. 이제 모르시는 분도 꽤 있으니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일단은 오프라인 초대 국대를 했었고요. 유양 온라인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우승 했었고요. 그다음에 듀얼링크스에서도 이제 2017년도에 세계 대회 1등 하면서 국가대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구에서 이제 유양 매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소소하게 방송하고 있고 삶을 약간 유이 할아버지처럼 살고 있어서 약간 유이 할아버지라고 많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살 때부터 그 딱지 게임 같은 걸 이제 입문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해서 지금 나이가 이제 제가 젤리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지금까지 네, 유양하고 있습니다. 카드게임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입문을 하게 됐나요, 카드게임? 뭐 다 똑같겠지만 이제 만화를 처음에 보고 진짜 카드가 없나 이래가지고 검색해보니까 그때 이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구가 유양 근원지거든요. 아 근원이에요? 네 발원지입니다. 아. 대구에서 가장 또 유명한 게 유양이거든요. 왜 대구가 최초의 이제 유양 매장이 대구에서 시작이 됐어가지고 그 시초의 모르겠다. 매장에서 최초의 8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영재매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게. 5학년 때 입문을 딱 했어요. 재미를 붙이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막 잘하는 걸 알고 재미를 붙였나요? 아니면은 우승을 많이 해서 이제 살짝의 재능은 있었다. 아 재능이 좀 이제 내재돼 있었다. 살짝의 재능은 있었다. 어렸을 때 그거 알아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린 거 자체가 메리트였어요. 그 다음 형이 막 고등학생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이제 대회를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좀 두뇌 회전이 쪽빨랐죠 그때. 아무래도 들었는데 뭐 홀대에도 나가시고 예전에 많이 하셨다고. 저도 예전에 딱지쟁이 해가지고 딱지 그거 많이 했죠. 네. 대회도 나가고. 이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세계대회 우승하실 수 있어요. 아, 듀얼 택틱스가 그 정도로. 아 그럼요. 저는 일단 TG에서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TG에서요? 예. 네. 왜냐면은 PC 1렙짜리 네. 예전에 약간 마스코트처럼 쓰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안 썼다가 예. 이제 재발견이 돼서 최근에 한 장씩 거의 들어가거든요. 근데 혼자 쓰셨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벌써 TG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그 왜 원래 안 썼나요? 왜? 그게 드릴 PC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전개에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공격 선언이 들어가야지만 효과 발동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별로인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직궁을 때리면서 필드 몬스터 전개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많이 돼가지고 요즘 한 장씩 닿습니다. 그건 또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은 못 나갔어요. 근데 듀얼 링크스로 우승을 해서 세계대회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위치리스트로 이제 매장을 차렸잖아요. 근데 몰랐는데 규정 중에 TCG 관계자면은 오프라인 대회를 참가할 수 없다는. 그래서 제가 매장주가 되니까 참가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았던 게 그럼 듀얼링크스로라도 한번 꿈을 이뤄봐야겠다. 아 듀얼링크스로 가자. 듀얼링크스 갔네요. 그렇죠. 그때 근데 좀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게 네. 그때 듀얼링크스 국가대표 선발전이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 랭킹도 있긴 한데 네. 대륙별로 원래 뽑거든요. 저희 쪽은 이제 유라시아 쪽 해가지고 뭐 호주 이런 쪽이라 해가지고 한 장 이렇게. 와 근데 그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간절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TCG에서 승률이 70%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나는 거죠. 제가 그때 승률이 85%까지 올라갔었어요. 아니 어떻게 85였어요? 한판하고 정말 기도로 했어요. 아 기도. 정말 한번 가고 싶다. 그리고 또 약간 팁인데 약간 미신 NPC 한번 이렇게 잡으면서 패 한번 섞고 이게 카드 보면서 그 예를 들면 어떤 A랑 플레이 만났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세트를 어떻게 하는지 버릇을 다 적어놨어요. 30초 일단 세트하면은 이 친구는 확률적으로 이걸 세트한다 이런 식으로 버릇을 기록을 다 해가지고. 아 생각 없이 하면은 만약에 함정이고 생각이 시하면 마법이다. 네, 이런 식으로 숨길 수 없는 버릇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적어놓고 했었어요. 야 대단한데요. 네, 야 35연승에 승률 85%까지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 비운인 게 1등, 2등, 3등이 대만 선수인데 네네. 셋 다 핵을 썼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핵 유전지? 핵인 거를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제보를 통해가지고. 핵은 좀 다른 거야? 뭐 손패를 상속이 일단은 상대방이 제 세트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 덱 위랑 손패를 볼 수 있었어요. 아니 사기잖아! 아니 밀레니엄 아인데? 유양 온라인에서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그 핵 유저를 자르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안 자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1등, 2등, 3등을 잡으려고 진짜 더 한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아. 대륙별로 하는데 하필 네. 대만조의 그 핵유전만 3명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그 대만 그 3위는 어떻게 제끼고? 지금 뭐 점수대로 얘기 드리면 이게 이기면은 1000점이 오르거든요. 이기면 1000점. 지면 근데 900점이 따르는데 연습 점수대가 높아질수록 1000점보다 더 까여요. 그 대만 쓰는 핵 쓰는 친구 3명이 25만 점, 24만 점, 22만 점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진짜 그때 뭐 귀신이 흥졸렸는지 제가 그때 잠 안 자고 안 자고 3일 내내 안 자고 돌려가지고 18만 점을 찍었어요. 근데 18만 점에서 갑자기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다. 핵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실. 다른 점수대들은 다 10만 점, 11만 점에서 다 주차를 했죠. 1등 확실하니까. 근데 저만 핵 잡아보겠다고 18만 점까지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핵 한 명은 제꼈어요. 아 제꼈어요? 네, 핵 한 명은 제꼈는데 네. 도저히 못해가지고 그때 포기를 했는데 이제 전 세계에 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코나미에 하는데. 청원을 넣어가지고 아 청원까지? 다른 나라 국대들이 이걸 안 잡으면은 게임이 망한다 해가지고 그때 1, 2등 잘리고 제가 올라가서 점수를 찍고 이제 세계 1등 찍고 이렇게 국가대표 가가지고